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새벽 부흥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농경사회였죠. 예, 하늘문을 연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셔야 농사짓는 이 농부들은 이 풍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혀지면 비를 주시지 않냐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풍요로운 삶,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월요일에 감사는 인생 역전의 문을 연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감사는 더 큰 은혜의 문을 연다. 수요일에는 감사는 인간관계의 문을 연다. 목요일에는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연다. 금요일에는 감사는 신앙 성숙의 문을 연다. 토요일에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연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감사한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 감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감사는 이 배우는 것뿐 아니라 또 깨닫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고 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새벽에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만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의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욥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함.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함.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평범한 거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을 마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매사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는데, 예,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일기를 쓰다 보면은 이건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그냥 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다 보면 평소에 잊었던 그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매가, 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옆에 환자인 할머니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렇게 몸은 다쳤지만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고 또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교우들이 나를 찾아오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하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한 그 환경 가운데 계속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치료받으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이 마음은 절대로 환란당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환란당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환란을 안 당했다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서 치료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은, 여러분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찬양 올려드린 것은 황소 몇 마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 그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찬양 올려드린 것은 어마어마한, 예? 가치가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릴 때 어때요? 와, 감격스럽잖아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요, 하,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그 주님을 막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감사. 저는 예,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 예수가 좋다오를 찬양한 적이 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계속 이 찬양 부르는데 성령님이 딱 감동을 주신, 나도 네가 좋다. 야, 주님이 좋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떤 때는 한 곡 가지고 계속 부를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찬양으로 계속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드리는 것이 즐겁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율동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찬양도 안 하고 이 마음이 그냥 드라해진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래니, 이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하질 않아가지고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찬양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에 찬양이 붙어 있어야 돼.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네. 찬양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셔야 돼. 실천하셔야 돼. 이 감사,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주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모든 이 시편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거든요. 그 시편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이 돼서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쫓겨다니고 정말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찬송 작사자들 가운데 보면 이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찬송을 지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그렇습니다. 예, 종교개혁을 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는 시편 46편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은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주님이 나의 방패와 병기 되시니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냐,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월드프레스센터에서 계속 이 시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또 헌금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십일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된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매일같이 이거 1000번 이거는 제가 예,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이 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 1000번째 예,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매일 1000번째 예, 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흥성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이렇게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월요일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들을 적고 내용을 적고 드리는. 그러면 이것도 바빠요. 이렇게 설교 준비해야지, 나도 큐티해야지, 또 1000번째 헌금 봉투에다가 이 기도 제목들 쓰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적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니까. 그리고 끝에는 사랑합니다를 꼭 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예, 빈손으로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정성껏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랑의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로도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서로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간증을 나누는 거죠. 이번 우리 추수 감사 새벽 부흥회 때도 뭐 우리 성도들의 그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뭐 기적 같은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참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에서 또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반드시 감사 제목들,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같이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할 분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먼저는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족에게 감사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
그리고 자녀. 사실은 우리 가족들끼리 당연하게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한번 감사해보란 말이죠. 당연한 것 때문에. 이 감사할 뿐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정말 수고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주신 것만 해도 감사. 뭐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이 감사할 때 더한 은혜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신 분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또 그룹장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교회에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더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 가족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게 허락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감사한.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자기를 많이 섬겼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정말 기억하고 섬겨준, 예, 그 너무 감동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축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축복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찾아주고 그리고 헌금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이 성도들을, 예,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 때는 반드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7.7절 오순절에는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음식을, 예,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비 그리고 객, 고아, 과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이나 고아와 과부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다 섬겨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예물을 드린 이런 물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예, 이 노숙자를 위한 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 우리는 또 매일 아침마다 수업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탄절 때쯤 되면 이제 소방서 그 다음에 또 경찰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교역자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는 우리 또 은퇴 선교사님들 또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또 연합장로에서 또 귀한 음식들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섬기고 또 연말에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모든 단체들 또 귀한 주회종들을 다 초청해서 또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이런 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 감사의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계속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붙어, 여러분 마음에 다 감사, 그냥 어떤 것만 봐도 그냥 감사,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를 다 실천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